3단원. 두 번째. 앞에 이거.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한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해요. 공기 이게 1kg이에요.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뭐로? 그람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포화 수증기량. 자, 오른쪽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포화 상태는 어느 곳인지 쓰라 그러면 이 곡선상이에요. A예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의 점이 포화 상태예요. 알았죠? 곡선상의 지점, 곡선 위의 지점.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해요. 응결. 이 설점에 대한 설명 OX 문제예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불포화요. 냉각될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 설점의 정의도 본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설점은 높아져요. X예요.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이설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보다 같아요.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걸 보자. 이설점은 몇 도인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5도, 15도, 땡땡땡땡,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써 있잖아.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되는 거지. 25도가 15도가 되면, 그죠? 응결되기 시작하지. 이슬점이지. 1kg에 이걸 10도로 낮췄어. 10도로 낮췄을 때 응결량은 얼마인지, A 공기를, 그죠? 그러면 응결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야죠. 10.6 빼기 7.6을 하면 3.0g이 되는 거예요. 3g 말고 3.0이라고 써보세요. 응?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다만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다만큼 상대 습도는 얼마냐? 그러면은 50이에요. 우리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뭐예요?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 그거랑 같은 말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둘 다 포화 수증기량이지, 그지? 하나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25분의 뭐예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반이죠? 그죠? 맞아요? 맞죠?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식이 이거예요. 따라서 50%. 건습구 온도계에서의 습구 온도는 보통 건구보다는 낮아요. 물 뿌리면 춥잖아. 그지? 물 뿌리면 춥잖아. 그지? 좋아요. 같을 때는 상대 습도가 뭐예요? 100이에요. 우리 이거 봤어요. 이거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맑은 날이
낮 12시에 제일 높은 거는 기온이겠죠? 맞아? 낮 12시 넘어서 높은 게 뭐겠어요? 기온이겠죠. 습도는 기온하고 반대로 놀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슬점은 비슷해요. 맑은 날.